남자 다 싸질머지고 가지. 이게 무슨 꼴인가. 명심하게. 절대 입 밖에 내선 안 돼. 이게 뭔 일이래? 런칭 이후 한 번도 세일 안 했던 천우크림이 30% 디스카운트라니. 나만 고민하면 됐지.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너한테 넘겨. 실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왜 이렇게 멍 때려요? 아니 뭐 머리 아픈 일이 좀 있어서. 왜? 무슨 일인데요? 아니. 아니 요즘 갑자기 어떤 남자가 너무 가여워 보여서 미치겠어요. 머릿속에 자꾸 떠나질 않네. 어떤 남자가 가여워 보여요? 오마이갓. 우리 엄마한테 한번 가야겠네. 서로 멘토멘티 삼으시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불쌍한 남자 하나 거뒀다가 개같이 고생하시잖아. 우리 아빠 말이야. 내가 저 남자 사람 만들어 보리라 생각하셨다가 본인이 짐승처럼 사셨어요. 아서라.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요. 벌써 모성 본능 딱 발동하셨구만. 그냥 면면으로 끝내세요, 실장님. 내 생각도 그래요, 내 생각도. 찌질한 남자를 만나면 본인도 찌질해지는 거거든, 얘처럼. 아, 전 또 왜요? 홍대리를 봐. 영화 그거 봤어, 그거? 봤어요. 아유, 참 허당 중에 허당 같으니라고. 무슨 소리야? 아이, 대표님 왜 그렇게 연적이 많으십니까? 아이, 순정 씨가 요즘 웬 찌질하고 불쌍한 놈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답니다. 뭐? 아니, 그 어떤 못난 놈인지 어찌나 불쌍한 컨셉으로 들이대는지 순정 씨가 이게 연민인지 사랑인지 헷갈린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야? 어떤 찌질한 자식인데? 어? 누구야? 아니, 모르죠! 남자도 아니야, 남자도. 그 놈은 못난 놈! 아니, 얼마나 못냈길래 찌질한 놈 컨셉으로 여자한테 들이대? 그러니까 순정 씨도 남자 보는 눈 참 없다. 야, 혜림이야 전지원한테 알려. 김순정 앞에서 찌질하거나 불쌍한 척하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내가. 씨. 대표님. 네. 아주 큰일 났습니다. 천우크림이 70%까지 다운된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백화점이 아닌 그 마트에서 말입니다. 네? 골드가 이 유통시장에 허수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헤르미아가 곧 망할 테니 상품을 쟤다 땡처리하라! 하고 말입니다. 헤르미아 청크림을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제품이 어떻게 이 가격이 풀렸는지! 어떻게 이 가격이 풀렸죠? 저도 파악하고! 사장님들, 잘하신 겁니다. 곧 망할 상품 저거를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아이, 뭐 이사가 기쁨해 줄 바람에 뭐 빨리 풀긴 했는데 근데 내일이면 80%까지 떨어질 것 같아? 이 유통업이 이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위하여! 위하여! 70%까지 세일은 못합니다. 이거 완전 적자거든요. 이제 방법은 신제품 출시해서 돈 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음 독하게 먹으십시오. 저희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대표님 아버님은 회사 위기 때마다 채권단 앞에서 무릎도 여러 번 꿇으셨다고요. 집도 은행권에 수시로 넘어가고 법정에 불려가는 것도 수십 번이라고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표님. 그래, 알았어. 지금 믿을 건 신제품 사업을 빨리 출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서 납품 업체부터 찾아보죠. 오케이, 가자. 네, 신성화 학이죠? 여기 혜림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 주십시오. 네. 이리 와. 아까 부탁했다. 이것 갖고는 답이 안 나와.
강 회장님 때 추진했었던 사업개발서 마케팅팀에 있나? 응. 허브 원료 납품 업체 쪽이 막혔다면 차라리 농원을 뚫는 건 어떨까요? 아니, 농원을 직접? 강 회장님 때 추진했었던 사업들을 찾아봤어요. 그때도 고가의 친환경 제품 개발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당시 10만 평 되는 허브밭과 계약을 진행하다가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 추출을 직접 해야 되잖아. 아, 베이스 추출 생산 설비가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아이, 그래? 예, 단지 베이스 추출에 시간이 걸립니다. 단 이틀, 이틀 안에 물량 수급해야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바로 진행하자. 뭐 먹냐?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이씨, 방금 나한테 아이씨라고 했어요? 어? 캔 유 스피크 잉글리시? 예스, 아이 캔. 왜 사람에게 톡톡 쳐? 그리고 뭐 아이씨라고 짜증나게. 돈 많아? 돈 많아? 저 학생, 쳐봐. 학생 잠시만. 환불하면 치료비 정도는 나올 거야, 이거. 야, 니처럼 또 셔틀인가 보다. 어, 나... 야, 빨리 잡아, 씨! 어? 내가 스포츠맨이야, 스포츠맨! 에이, 아우! 여기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 공산당이 왜 남침을 못하는 줄 알아? 우리 곱비리가 무서워서야. 뒤질래, 이씨! 아, 형님들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계셨군요. 야, 씨, 왜 이렇게 요 아! 나를 참! 나 자르지 마요! 나를 참! 야! 고필이들! 아, 형사님. 어디고야? 한국고, 이 새끼들이 그냥. 아, 누구세요? 어? 아, 뭐 하는데요? 아, 이 안 가! 아, 나 진짜. 오케이, 괜찮아. 형사님. 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무섭겠어, 진짜 이게. 새끼야, 어? 그러니까 이걸 강 대표가 전화라고 했다고? 아, 네. 그러니까 그 열대어 문양이 있는 시계를 찬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접신해서 안 거고. 아, 나 이 미친 소리 계속 듣고 앉아있네 진짜. 아, 나 정말. 아, 코피난다. 어, 아, 어, 잠깐만, 코피나면 안 되는데 진짜. 잠깐 봐봐. 아니, 콧물이야. 콧물이에요? 어, 흥해. 어. 한 번 더. 그렇지. 아유, 자, 어, 됐다. 너 가져. 괜찮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뭐하니? 소매가 길어서요. 아, 이 똘갱이색 진짜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강 대표가 원료 수급처를 찾았다니요. 원료 회사만 뚫을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요. 아예 농원 자체를 뚫은 모양이에요. 뭐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던 게 있었네요. 뭐가 말입니까? 이 회사처럼 헤르미아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24년을 중부공장에서 지냈고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 입장으로 생각해온 한 사람이 바로 강 대표 옆이지 않습니까? 그럼 설마... 네. 강 회장의 비밀 병기가 지금 제임스 강의 핵심 키노루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야? 네, 들어가시죠. 아이, 어쩌죠? 아, 조합장님 조합에 가셔가지고 저녁 돼서 나오실 텐데요. 기다리죠, 뭐. 아, 너무 많이 기다리셔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볼만한 데 많으니까 몇 시간 구경하다 오세요. 네? 그럴까? 네. 그럼 이거 천천히 한번 정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야, 바쁜 와중에 이게 무슨 여유냐? 엎어진 김에 쉬어가는 거죠, 뭐. 안 그래도 요즘 좀 우울했는데 환기도 되고 너무 좋네요. 왜 우울하셨을까? 여기 되게 넓죠? 웨딩 촬영이나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해요. 좋다. 야, 이런데 얼마만이냐? 왜요? 외국 더 좋은 데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글쎄,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왜요? 수많은 관광도시를 다녔어도 출장 때문에 간 거지. 뭘 보러 간 건 아니니까. 동료는 있지만 친구는 없고 여자랑 잠은 자도 데이트는 안 하고 회의는 있지만 대화는 없고 명령은 해도 부탁은 안 하고 나 그렇게 재미없게 살았어. 왜 그렇게 사셨어요? 복수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이유를 잘 몰랐거든. 이야,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이게 뭐지? 진달래인가? 철쭉. 철쭉? 예. 자, 잠깐만. Can I? 웃어봐. 아니, 좀만 더 웃어봐. 웃어봐. 너 미친년 같아. 왼쪽 내 꼭 있잖아. 아, 꼭 출근해, 내일. 선물이야. 아, 뭐예요, 진짜. 아, 출근해. 그럼 계약 잘 될 수도 있어. 강민호 씨.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그날이 당신과 저의 첫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나 처음 갔을 때는 막 길거리에서 음식도 주워 먹었어. 나 아직도 홈리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을 거야. 평생 휴식도 못하고 살아온 당신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추천 랩만 해야 되는데 그냥. 아! 그 선물 같은 휴식이 신기루 같은 것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들도 부탁드려요. 좀 나오지 마십시오.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당신 곁에서 힘이 돼주었을 텐데. 소중한 순간들은 머물진 않는다는 걸 겪어놓고도 왜 난 또 망각해버렸던 걸까요? 설레던 그 속삭임 다짐했던 모든 약속 순간이 아니기를 붉은 노을 끝에 기다리는 밤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